안녕하십니까. 시대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해성 펜테크에 왔는데요. 이게 해성 펜테크의 시로코 모델입니다. 이쪽 가장 작은 모델부터 F15, 그 다음 F19가 있고요. 여기 G25, 그리고 G28. 같은 크기의 F28이라는 모델이 있고요. 이쪽에 F29. 그리고 이쪽에 F30 이란 모델이 있습니다. 이 소형 선풍기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토축구가 150회입니다. 흡입, 토출 다 150회이고요. F19라는 모델은 흡입, 토출이 200회입니다. 그리고 이 G25를 는 모델 흡입 토출이 250파입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G55라는 모델은 6P 6급 모달을 써서 저소음입니다. RPM 표준수가 좀 낮아요. 그리고 이 모델은 G28,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다가 6급이지만 그래도 G25보다는 조금 더 풍량이 나옵니다.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F28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모다 극수가 4극입니다. 그러면 같은 크기지만은 G28보다는 F28이 좀 더 풍량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F29라는 모델. 이 모델부터는 이제 250파이도 나오고 300파이도 나옵니다. 주문 시에 300파이를 주문해 주시면 되고 이 모델부터는 보통 마력수를 2마력이라 표현합니다. 그만큼 세다는 거죠. 그리고 이 F30이라는 모델, 이거는 300파이가 나와요. 이렇게 보시면 이 소형 시로코 펜 중에 가장 큰 형, 최상위 모델 2.5마력 정도 됩니다. 엄청 세요. 이 모델보다 조금 더큰 힘이 필요할 때는 이 F30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시로코 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설치되어 있는 닥트 라인이나 그리고 테이블 개수에 따라서 이 용도가 다 달라지고 또 소음이 많이 나면 안 되는 곳에는 이런 G타입들의 모델을 쓰시면 되는 거고 종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]에서 시대모를 검색하시면 환기 송풍기에 관한 많은 모델의 사양과 제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품 상담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-998-0900 연락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